여러분 안녕하세요. 경북교육의 따뜻한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교육 매거진입니다. 벌써 10월, 학교에서는 이 학기도 어느덧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경북 지역의 학생들, 계획해오고 노력해온 것들 하나하나 이뤄나가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교육 현장에서도 국제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죠. 특히 포항에서는 러시아 학교와의 교류가 본격적으로 물꼬를 텄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교육 매거진이 소개합니다. 포항 중앙초등학교를 찾은 푸른 눈의 손님들. 교문에 들어서며 뜨거운 환영을 받은 이들은 바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의 이번 학교 교사와 학생들입니다. 지난 4월이었죠. 포항교육지원청과 블라디보스톡시 교육국이 교육문화교류 확대를 약속한 뒤 이번에 포항을 찾은 겁니다. 중앙초등학교 학생들은 러시아 친구를 사귄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레는데요. 학생들에게는 정말 좋은 경험이겠죠. 두 나라 학생들이 교육이나 사회, 문화 등 전반에서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 친구가 아무래도 외국에서 온 친구니까 한국의 문화를 알려주고 한국의 언어를 알려주고 그렇게 서로 문화를 바꿔서 서로 알려준다는 점이 서로 간 친교는 물론이고 또 우리나라의 전통과 그리고 역사를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되어서 러시아 학생들도 반가움과 호기심으로 포항에서 사흘간의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Я была очень удивлена их поведением. Они очень веселые, дружные, и мне очень понравилось с ними общаться. Хоть у нас и были проблемы с языком. Я в дальнейшем очень бы хотела продолжать с ними общаться, только уже на хорошем уровне английского ил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한편 우리 수업 방식을 지켜본 러시아의 교사 특색 있는 부분을 벤치마킹하기도 했는데요. Мы обязательно проведем совет, на котором обсудим всю поездку, чтобы в России уже также сделать более эффективным обучение наших детей в аналогии с вашим направлением обучения. 두 나라 학생들은 홈스테이도 하면서 우정을 쌓았다고 하는데요. 포항과 블라디보스톡의 교류가 교육 분야로까지 확대되면서 우리 학생들에게는 국제적인 감각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네, 7곡의 석적초등학교의 오케스트라가 전국적으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어린 학생들이 열정을 가지고 연주하면서 감동을 주고 있는데요. 교육 매거진이 아름다운 선율을 자랑하는 석적초등학교 오케스트라를 만나봤습니다. 지휘에 맞춰 하모니를 이루는 학생들. 베르디의 곡을 연주하며 초등학생들의 실력이라곤 믿기 힘든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냅니다. 이 학생들은 7곡 석적초등학교의 소리빛 오케스트라. 지난 8월 열린 제44회 대한민국 관악경연대회에서 당당히 초중고 전체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전국대회에서 2년 연속 금상을 차지하는 빼어난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오케스트라 다는 학생들과 함께 즐겁게 열심히 연습했는데 대회에 나가서 금상까지 타니까 아주 기분이 기쁘고 처음에는 좀 친구들이랑 친해지는 걸 꺼려하고 조금 소심했다면 오케스트라 하면서 친구들이랑 친해지고 대회도 같이 나가고 하면서 성격이 좀 180도 정도 바뀐 것 같아요. 그런데 소리빛 오케스트라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고 합니다. 지난 2016년 창단해 이제 겨우 4년 차 빠른 시간 내 실력이 급상승했는데요. 여기에는 지도교사인 김환수 선생님의 남다른 열정이 한몫을 했습니다. 학부모를 설득해가며 단원을 모집하고 악기를 처음 다뤄보는 학생들에게 기초부터 차근차근 가르쳤는데요. 선생님이 평소에 연습을 할 때 되게 엄격하게 하고 연습 과정이 되게 힘든 거 선생님도 잘 알고 있고 선생님이 아직 표현을 적극적으로 안 했지만 우리 학생들 너무 대견하고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 아주 연주할 때마다 선생님이 우리 학생 너무 훌륭하다는 거 매번 느끼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우리 오케스트라 끝날 때까지 정말 화이팅 했으면 좋겠어. 학교라는 오선지에 행복의 음표를 채워가는 석적초등학교 소리빛 오케스트라. 연주 실력도 학생들의 꿈과 자신감도 쑥쑥 자라나고 있습니다.
한 교실에 선생님 두 분이 들어와 수업을 하게 되면 어떨까요? 포항의 한 초등학교에서 이 교사제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의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교육 매거진의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포항 장기초등학교의 수업 풍경입니다. 여느 학교와는 다르게 교사 두 명이 들어와 있는데요. 교사 한 명이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다른 한 명은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다소 어려운 내용은 다시 한번 짚어주기도 하니 수업 진행도 수월하고 학생들의 이해도 빠릅니다. 다양하게 여러 가지 재미있는 활동을 해주셔서 좋아요. 그리고 한 선생님이 설명하실 때 다른 선생님께서 도와주셔서 이해가 더 잘 되었어요. 선생님 두 분에서 하시는 역할극이 재밌어요. 그리고 같은 내용을 두 선생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 주셔서 집중이 훨씬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이 학교는 지난해부터 수업할 때 두 명의 교사가 들어가는 1수업 2교사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적은 가운데 교사 두 명이 있다 보니 사실상 1대1 지도가 가능할 정도입니다. 학생들을 좀 자세히 관찰할 수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고 무엇보다 제가 생각했을 때 좋은 점은 그 공부를 못하는 부진 학생들에게 작은 성공의 경험을 줄 수 있다. 그게 가장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북에서는 아직 2교사제 운영이 드문 편이지만 효과는 여러 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기초학력을 탄탄히 다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학습 부진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교사 한 명이 수업할 때보다 더 재미있고 보다 활동적인 수업이 가능하여 학생들이 학습 내용을 쉽게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협력교사제 운영으로 기초학력 보장과 학습 부진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맞춤식 교육이 가능한 이 교사제가 학교 수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을 하면 학교 운동회가 떠오르는데요. 울진에서는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 지역의 모든 학교가 참여하는 육상대회가 열렸습니다. 그 열띤 현장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 네, 교장께서 좀더 다르게 보겠습니다. 네, 학생들이 달리는 모습을 보니 저도 힘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우리 경북 지역 학생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학교 생활을 기대합니다. 교육 매거진이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